여보세요? 아, 원장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MBC 스포츠 플러스의 심재학 해설위원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네, 위원님. 원장님. 얼마 전까지 NC 다이노스의 지정병원이었잖아요. 네네, 네네, 맞죠. 그쵸. 그니까 지금 나성범 선수의 내년 재활이, 그 다음에 복귀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스토브리그에서. 네, 나성범 선수의 내년 재활, 시즌 초부터 일단 가능할지를 여쭈고 싶습니다. 나성범 선수가 다친 게 아마 2019년 5월 중순, 5월 초에 다쳐서 아마 중순쯤에 수술을 했을 거예요. 제 기억에 맞으면. 네. 나성범 선수가 좌타잖아요. 근데 수술은 오른쪽 무릎을 했거든요. 네네네. 네. 그러면 이제 타석에 들어설 때 오른쪽 무릎은 앞쪽으로 나가는 다리가 됩니다. 아, 그렇죠, 그치잖아요. 그쵸? 근데 이 앞쪽 다리가 성공할 확률, 네. 이라는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한마디로 복귀를 잘 하더라도, 복귀까지는 틀림없이 할 겁니다.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단순히 복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이것 때문에 잘 못할지, 잘할지, 뭐 이런 것까지 아마 틀림없이 관심이 있을 거예요. 네,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데이터를 보면 뒤쪽 다리를 십자인대 재건술, 그러니까 이게 나성범 선수가 받은 수술의 이름이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이 인대를 새로 넣어준 재건술이라는 수술인데요. 그래요? 네네. 네, 이 수술을 받은 게 뒤쪽 다리의 경우는 타율이 떨어질 확률이 꽤 높습니다. 거의 13% 정도에서 선수들이 타율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. 복귀를 저보다 더 전문가십니다. 네. 뒤쪽 다리는 타율이 13% 떨어진다. 근데 이제 앞쪽 다리, 다행히 나성범 선수는 앞쪽 다리란 말이죠. 앞쪽 다리 같은 경우는 타율이 떨어지는 확률이 한 6.5%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낮죠. 훨씬 낮습니다. 다행히 앞쪽 다리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복귀 시점을 보면, 복귀 시점은 굉장히 이제 선수마다 너무 다르긴 한데요. 그좀 빠르게는 8달, 좀 늦게는 한 1년 반 정도를 보고 있긴 한데요. 대체적으로 뭐 축구나 미식 축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런 거는 다 12개월 좀 넘어가는 걸 추천을 하는데요. 야구 같은 경우는 10개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복귀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5월에 수술했으니까 10개월이면 이제 내년 3월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딱 시즌 시작이랑 거의 맞물린다고요. 그러니까 아마 시즌 시작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되는데요. 그 다음에 이제 타율이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도 다행히 앞쪽 다리이기 때문에 타율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다라는 걸 뽑을 수밖에 없는데, 네, 그 타율을 유지한 선수들도 조금 그 전체 통계를 보면 첫한세 달에서 네달 동안은 조금 헤매다가 올라오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 통계를 모아 말씀을 드리면, 시즌 시작하면서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, 한 여름 시즌까지는 조금 헤매다가 다시 자기 폼을 찾지 않겠냐라는 게 확률상에 가장 좀 높은 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원장님, 대단하신 것 진짜 같아요. 대단하십니다. 아니, 그, 아니, 저도 이거. 나름 야구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, 네, 역시 병원은 충무병원입니다. 아.